내비의 연구사입니다. 총선에 지니까 어때? 보수더라. 어? 박근혜 석방하라, 석방하라. 뭐 그런 당 어디서 다 뒤졌나? 그런 당 다 어디 갔어? 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결집하라니까. 어? 당신들. 응? 좌파보다 더 날뛰었지? 계질할병하고. 심지어는 유영하 변호사도 무시했잖아, 당신들이. 응? 유영하 변호사를 무시했잖아, 당신들이. 그치? 응? 박근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당신들이 안 믿었잖아. 그치? 응?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뭐, 어? 탄핵 부역자들하고는 절대로 단합을 안할 거예요. 이러더니만은, 박근혜 석방당. 응? 뭐, 뜬금없이 뭐돈 나눈다는 그런 당. 했지? 앞으로 보수가 정권 잡기 힘들 거야. 응? 그냥 싹쓸이 해버렸잖아, 좌파들이, 그치? 응? 왠줄 알아? 잘 봐. 노동자 월급 올려줄게요. 학생들, 뭐, 다 공짜로 해줄게. 뭐, 힘들지, 니들? 니들 부모님 고생들 많잖아. 그러니까 니들 부모님들 고생 없지 않게 니들 군록금 우리가, 안 내게 해줄게. 그럼 대학을 못갈걸 아마? 대학 갈 돈을 못 번다, 부모님이 참고로. 그 반대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대학 등록금 반값 해줄게요. 반값 하지만 교수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 교수도 책을 사고 교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알려줘야 되는데, 교수들 월급을 뭐 반으로 줄이겠다. 아니,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아니라, 등록금을 반값 줄이겠다, 해주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세금을 메꿔야겠다는 얘기야? 응? 그럼 교수들 월급을 깎아야 되는데? 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교수들 월급을 깎겠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 봐봐, 여러분. 좌파 지지자 여러분 잘 들어봐. 교수가 만약에 만 명이고 학생이 10명이면 아마 좌파들이 아마 교수한테 달라붙을걸? 그치? 응? 그렇잖아. 응? 교수가 만약에 만 명이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구에 만 명이고, 보수가 10명이다. 아니,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 편을 안들 거야. 근데 학생이 다수고, 소수가 교수니까 학생들 편을 들어서 표를 뺏고, 어? 뭐, 등록금 반값 해줄 거야. 나좀 뽑아줘. 응? 그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노동자들의 편에 들 거예요. 하고 또 표를 뺏어오고. 그치? 노동자 편에 쓸 거예요. 노동자를 우리는 밀어줄 거예요. 또 노동자 편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또 노동자 표를 또 뺏어오고. 그렇잖아. 만약에 노동자가 만약에 적고 10명이고 만약에 이 기업인이 만약에 또는 사장님이 만약에 만 명이다. 그러면 좌파들은 사장님 편에 쓸 거라고. 어? 그래서 이번 표는 뺏긴 거야, 그냥. 뭐 부정선거고 개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야, 그냥 간단하게. 응? 그렇게 된 거야. 이유 없어. 간단해. 그렇게 된 거야, 그냥. 뭐, 우리가 뭐 분열 다 필요 없고, 그냥. 보수가 분열해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긴 거야, 그냥. 자, 봐봐. 돈 줄게요. 뽑아주세요. 뽑아준 거야, 돈 주니까. 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국민이 완전히 리셋되면 이겨. 싹다 망해버리면 이긴다니까, 보수가. 응? 자영업자들은 정신 차렸잖아, 자영업자들은. 응? 직원 내보내고 혼자 일하잖아. 응? 내 아시는 형님, 저 중고차 파는데, 빵대 팔때 빵대. 빵대 팔때 빵대. 빵대 팔았대. 응? 좌파 지지하면 노는 거지, 뭐. 좌파 지지하지 않아도 놀아, 지금. 일이 없어갖고. 중고차 빵대면 뭐야? 나도 빵대야. 같이 빵대. 차 팔려야 내비도 팔리는 거고, 블랙박스 팔리는 거야. 응? 나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연예인들도 왔다 갔어, 연예인들. 응? 우리 집에 연예인들, 교수들 왔다 가는 집에 우리 집에 손님이 바글해서 바글바글. 아유, 그냥 얼마나 바빴는지. 아유, 너무 힘들어. 이 정도였다니까? 뭐, 떠들고 유튜브 이렇게, 뭐, 이거 개설정 할 시간도 없었어, 내가. 뭘 알아야지. 응? 투표할 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뽑으면 안 돼. 다 여러분, 당신 아버지들 다 저거야. 응?
군본부 줄여줄게요. 그게 군을 위한 소리입니까? 북한을 위한 소리지? 군본부 줄여줄게요. 이거는 북한을 위한 소리야. 북한은 10년 동안 군 생활하고 면회 한 번, 딱 하루인데, 휴가가 하루인데, 응? 우리나라는, 어? 뭐 1년, 뭐 18개월, 아유, 그것도 많아요. 뭐, 왜 출퇴근시켜버리지, 차라리. 응?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일자라.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응? 일자리 주려면 딱한 가지야. 그냥 딱 방법이 없어. 뭐냐, 한 가지. 응? 그냥 일자리 청년 일자리 주려면은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 거야. 아버지 일 물려받거나. 아버지 하는 일,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면 그 아버지 잘리면 그 아들 해서 일하던가 뭐 이렇게 해갖고, 대물림을 해서 그냥 하면은 뭐, 일자리는 자동으로 되지. 어? 법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아버지 직업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요리사면 요리사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응?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살아남다니까? 경제 살아나. 그리고 일안한 사람들 벌금 때려버리고. 백수도 벌금 때리면 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냥. 일 나가게. 물론, 일자리를 줘도 안 해요. 내 밑에서 불려봐서 배울래 초짜야. 그래도 얼마 줄 거냐. 아, 200 줍니까? 한300 주나? 이지랄하고 앉아있어. 나 대학 나왔는데, 한 300만 원 주겠을까? 이지랄하고 앉았다니까? 응? 아유. 그리고, 장사 안 되는 집까지 하나? 그럼 내가 그래. 유튜브로 좀 찍어드릴까?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창피하고요. 아, 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애는 안 찍을래, 안 찍을래, 안 찍을래, 이러고 있어. 창피해서 안 찍을래요. 근데 음식이 맛있어. 근데도 그지랄 하고 있어, 병신들은. 아, 찍지 마세요. 아예 찍지 마세요. 손님이 없잖아, 지금. 손님 한 명도 없잖아요. 음식이 맛있잖아. 이 집 맛집이잖아. 내가 띄워줄게. 상관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 문제는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은요. 혼자 일해요,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지. 이지랄하고 앉아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그런 개소리들을 해. 장사가 안 되잖아, 지금. 유튜브로 찍어도 싫대. 그렇게 안할 거래. 유튜브 찍어줘도 그렇게 안할 거라니까. 안할 거라 그러는데. 21세기인데 유튜브가 싫대. 블로그를 올려줘도 안할 거래, 그냥. 그런 식당은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식당은 누가 돼도 안 돼, 누가 돼도.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식당은. 응? 그런 식당은 망할 수밖에, 망해야 돼.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해야 돼, 그런 식당은. 제발 망해야 돼. 내가 찍어준 데잖아, 공짜로. 내가 뭐돈 달래, 내가? 내가 뭐 광고비 달래? 내가 뭐? 응? 뭐, 그 공짜, 뭐, 공짜로 막 밥을 더 먹겠대? 응? 아, 물론 이럴 수 있지. 뭐, 나 때문에 뭐, 대박 나면은, 직원한테 밥한끼 사줄 수 있지. 내가 그런 거나 원치도 않아, 나는. 응? 응? 와, 진짜 난 이해가 안 가. 돈 버는 걸 내가 알려줘, 돈 버는 건수를. 싫다는데, 뭐. 그럼 뭐 죽어야지, 뭐. 그냥 망해야지, 뭐. 망할 거야. 난 망하길 기도하겠어, 나는 진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무조건. 노력하지 않는 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에. 어? 좀 노력을 해봤냐고. 장사가 안 되면은 내비라도 불러서 듣고 어설프게라도 유튜브도 찍고 좀 블로그도 해봤냐고.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댓글 내가 모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환영, 구독 환영, 감사합니다.